본 콘텐츠의 원문은 세류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 그래머 유닛 54. 오늘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오늘 강의 잘 들으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준동사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 많이 했죠. 출신이 동사란 말이에요. 물론 더 이상은 동사가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그치만 출신이 동사기 때문에 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뭐였어요? 목적어도 붙을 수 있고, 보어도 붙을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예요? 주어가 있다는 거야, 주어. 준동사도 그래서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이제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생김새가, 자, 한번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한번 봅시다. To, learn English 한번 해볼게요. To learn English. 자, 그럼 이거 뜻이 뭐죠? 영어를 배우는 것. 근데 이거를, 이건 좀 무난한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 네가 영어를 배우는 것.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뭔가 주어를 넣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to 사이에다가 I 이런 걸 넣어주기는 참 그렇고.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동작의 주체를 누가 하는지 밝혀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앞에다가 for를 써주는 거다. 자, 이렇게 써볼래요? 그러면, for me to learn English.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그쵸? 생김새는 지금 주어가 아니지. 생김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런 건 주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상은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주어처럼 해석한다. 해석상,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알겠죠? 문법상으로는 주어가 아니지만 해석할 때는 이 준동사의 주어처럼 해석한다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다 이런 명칭이 붙은 거라고요. 그러면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의 같은 뜻으로 learning English라고 할수 있겠죠? learning English. 이것도 영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동명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for me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독특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가 이제 대명사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격, 소유격을 써줍니다. 원래는 소유격이 원칙이고요. 이제 구어체 상으로는 목적격도 된다는 얘기야. 즉 뭐냐면 my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거를 나의라고 해석하지 말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내가라고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My learning English.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혹은 구어체에서는 목적격 me learning English도 됩니다. 알겠죠? 투부정사 어떻게 의미상의 주어 표시하는지, 동명사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겠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주어일 때는 그냥 뭐 Tom learning English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 하나 끼워 넣어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꼭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만이 아니라 뭐 부사적,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도 다 의미상의 주어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there is so much homework. 자, there is, there are는 주어가 뒤에 있죠. 그럼 숙제가 엄청 많대. 자, 그런데 일단 for us를 빼고 생각해봐. 그러면 to do 하면은 이 to do는 to 부정사의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앞에 있는 호목을 꾸며주잖아. 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 그런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왔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이거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조금 되죠? 그래서 1번 설명 뭐라고 나왔어요? 준동사는 이 태생이 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가 있죠. 그 방법이 뭐냐면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to 앞에 for를 넣어준다고. 이해됐죠? 자, 물론 이제 of를 넣어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많이 쓰이는데 요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착하다, 나쁘다, 싸가지 없다, 무례하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막 이런 것들 있죠. 봐봐. 착하다, 뭐 친절하다, 여기 wise, 현명하다, 관대하다, 이런 거. 뭐 부주의하다, 무례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런 거. 그치?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형용사가 앞에 올 때는 of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합니다. 이따가 또볼 거예요. 아, 바로 밑에 문장 나왔으니까 바로 볼게요. 자, 원래 it for
to 이런 식으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자, 이게 가주어 써보세요.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얘는 뭘까? 얘가 진주어죠. 자, 그럼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누구누구 가 해서 이거를 의, 누구누구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foolish 때문에 그래. foolish 살짝 밑줄 해놓고. 그치. 니가 to 이하하는 것은 바보 같았다. 아니면 이때는 하다니로 약간 해석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둘 다 됩니다. 그럼 to 이하는 진주어는 뭐였어요? miss, 놓쳤대. crucial opportunity, 중요한 기회를 놓치다니. 네가 놓친 것은 바보 같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가 놓치다니 바보 같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어쨌든 그 핵심은 of you를 이거를 전치사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주어처럼 해석한다. 생김새는 주어가 아니지만 주어처럼 해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잘 이해됐어요? 자, 다시 표로 올라와서 동명사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동명사는 그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아까 my learning English 했어요. 구어체에서는 목적격. 그치. me learning English도 했어요. 자, 이것도 바로 한번 볼까? 보세요. My grandparents liked us visiting their house. 이거 잘못 해석하면, 우리를 좋아했다는 말인가? 뒤에 ing는 뭐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으면 이제 알 수 있지. 그지? 보세요. 이건 주어겠죠? 조부모님들은 좋아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visiting 이하가 목적으로 와야 돼. 그럼 이제 이건 쉽죠?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런데 누가? 우리가. 그치. 이때 us를 우리가 라고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라는 거. 이 visiting에 대한 이 주체로 해석을 해주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 뒷부분은 원래 뭐였어요? 동명사, 목적어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 분사구문도 우리 ing, 조동사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봐봐.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ing 요 3단계인데 우리 했죠? 그런데 만약에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 생략하는데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남겨놓는다고 그랬지. 그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원래는 pouring down, 이렇게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the rain이 나와 있는 이유는 the students랑 밑줄 그어볼까? the rain이랑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란 말이야. 이거를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석해볼까? 비가 pouring down, 쏟아졌대. 학생들은 ran, 달려갔대요. to the school building, 학교 건물로. 아, 요거는 어떤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 after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원래는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적어보세요. after. 자, 주어는 the rain이지. 생략된 주어, 뭐, the students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이거 the rain 남아있으니까. after the rain. 자, 시제는 ran,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맞춰줄게요. poured down. P-O-U-R-E-D, down. 그치. 원래 이런 부사절이 앞에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after 생략, rain 생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라. 그래서 남겨놓고 이 뒷부분은 ing 이렇게 만든 분사구문이에요. 혹시 분사구문이 헷갈리면 유닛 50으로 가서 이 분사구문 다시 한번 학습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의미상의 주어를 왜 안 썼냐? 너무 뻔하고 너무 확실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표현해 줄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It's goo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가주어, 진주어죠. 그쵸? 가주어, 진주어. 자, 이거 해석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럼 이제 이 동작의 주체는 누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대상인 거잖아. 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다. 이거를 굳이 뭐 for people to get up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줘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나와있죠. 혹은 자, 내 취미는 my hobby is reading detective stories, 뭐 탐정소설 같은 거겠죠? 를 읽는 것이다. 여기도 왜 굳이 뭐 여기다가 my, me 이런 거를 안, 그 의미상의 주어를 동명사 앞에 안 써줬냐? 내 취미라고 여기서 이미 지칭을 해주고 있잖아. my hobby. 근데 이걸 굳이 또 my reading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앞에서 나와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다음. The clerk 하면 점원입니다. 가게의 점원. 장려했다, 격려했다. 자, 이거 5형식 구조네요. 자, 손님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장려했다, 권했다.
여기도 손님들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for them 이런 거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거나 앞에서 뭐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 해서 미리 언급된 그런 명사가 있어서 확실히 아는 경우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안 밝혀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은 다르기 때문에 밝혀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잘 이해가 되면 A 문제 풀어봅니다. 시작. 1번. Is it hard for you to adapt? 아, 딱 봐도 it for to. 요세 구조가 보이죠? 그러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여기는 진주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표시 잘 하면서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에 동그라미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인 거지. 그지?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렵니? 만약에 for you가 없었으면 그냥 뒷부분만 해석해 주면 되죠. 학교에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adapt 하면 적응하다예요. 적응하는 것이 어렵니? 근데 for you가 있으니까 네가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네가 학교에 적응하는 거, 고등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니? 잘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writing이라는 ing 형태의 준동사가 보이는데 뒤에 demand라고 동사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오는 ing는 주어니까 동명사 주어죠. 그죠? Writing a report, 보고서를 쓰는 것은 demand, 요구합니다. 자, 뭘 요구해요? 뒷부분 목적어가 기니까 이렇게 꺾은 가로로 묶어볼게. 그럼 extensive research 했으니까 광범위한 조사와 Critical thinking. Critical 하면은 비판적인 이란 뜻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준동사는 앞에 writing밖에 없는데, 요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나와서 써줘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X입니다. 자, 너는 should appreciate. 감사해야 한다. 고마워해야 한다. 자, 그런데, 도와준 것. 너의 프로젝트를 도와준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동명사 목적어 앞에 his가 나왔어. 이런 게 뭐예요? 동명사 앞에 나오는 소유격, 목적격이 뭐예요? 이런 게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helping 요 이하가 동명사 목적어라고 볼수 있겠죠? 해석은 이 his는 그 의라고 하지 말고 그가라고 이 동작 help의 주어처럼 그가 너의 프로젝트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되죠? 자, 그리고 4번은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거 분사구문인데, 이거 주어가 달라가지고 남겨놓은 분사구문이거든. 그래서, 봐봐, 컴퓨터가 느려졌대.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됐대. 아, 그러면 지금 I랑 컴퓨터랑 주어가 다르죠? 의미상의 주어는 더 컴퓨터입니다. 자,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부사절로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됐었을까? 자, 느려졌기 때문에가 어울리겠죠? as로 쓸게요. 접속사는 as. 자, the computer. 자, 비동사는 원래 뭐였을까? 과거였으니까 was slow. 그지? was 이하는 물결 표시할게. 그래서 as 생략, the computer 생략하려고 봤더니 i랑 달라. 그래서 남겨놓고 being slow가 나온 분사구문입니다. 이해했어요? 5번 봅니다. I was amazed. 나 놀랬대. 자, 그런데 어디에 놀랬냐면, 원래 전치사 뒤에는 ing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 동명사 앞에 또 뭐가 나와서 소유격 나왔잖아. 물론 그냥 조만 갖다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명사는 목적격이 그냥 그 명사랑 똑같잖아. 그래서 조 fixing 해도 되고, Joe's fixing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게 이 fix라는 동작의 주체인 거죠. 동명사의 주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가 이렇게 은느니 가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놀랬는데 조가 고쳤어. 자, 리키 파이프 하면 뭐예요? 원래 리크 하면은 물이 새는 누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형용사 형태입니다.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파이프를 고쳤어. 근데 뭐 없이 고쳤어요? 어떤 도움도 없이 고쳤어. 그 사실에 놀란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at부터 이 끝까지가 다 전명구인 거야. 원래는 전치사 뒤에 명사구, 동명사가 왔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더해진 구조입니다. 됐어요? 이거를 조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비도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1번 볼게요. 일단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브를 쓰려면 앞에 있는 이 형용사가 이 사람에 대한 칭찬, 비난, 평가, 판단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쉬우는 그게 아니지. 틀렸지? 그럼 뭘로 가야 돼? 이거 for로 가야 됩니다. for 세어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해석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to 이하는 진주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해볼까? 그러면 쉽다. 누가 뭐 하는 게? 세호가 그 책을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것은 쉽다.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해 주는 거잘 유의해 주고요. 자, 2번도 여러분 이제 it for to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이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자,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중요하다. 자, 이거를 그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녀가라고 해석해 줘야 돼. 그녀가 과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여기는 앞에 important가 사람의 평가 판단 이런 거 아니니까 맞네요. 됐어요? 자, 3번. It was rude of his? 전치사 뒤에 소유격 오는 거 봤나요? 아, 요거는 동명사가 앞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소유격으로 보내준 거 맞는데 요거는 좀 이상하죠. 그쵸? to 부정사는 for 아니면 of 다음에 목적격 써주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죠. 틀렸어요. 아, his가 아니라 이거를 him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죠?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여기는 진주어.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무례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누구한테요? To his teacher, 선생님에게. 말하다니 해도 되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그는 결코 이런 거 빈도 부사죠? 잊지 못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making homemade meals. 자, 집에서 만든 밥을 집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누가 만들어줬어? 아, his mother.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것을 잊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동명사, 뒤에 이 부분이 동명사잖아요. 그죠? 이게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고, 그 동작의 주체를 밝힐 때는,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쓰는데, 이 mother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사기 때문에 그냥 명사를 쓰면 이게 목적격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게 의미상의 주어. 맞습니다. 해석은 making의 주어처럼 그의 엄마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5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과거 분사구문이거든요. 원래 accompanied 하면은 동반하다, 뭐 수반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PP 분사구문이라서 여기는 동반되다, 곁들여지다, 이렇게.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댄서들이 곁들여진 게 아니라 이 뮤직이라는 주어랑 댄서가 다르기 때문에 남겨놓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요거는 맞죠? 그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음악이 동반되어졌대, 곁들여졌대. 뭐에? By the soothing melody니까 진정시키는 soothing입니다. soothing 진정시키는 그런 멜로디와 더해져서 곁들여져서 그죠? 이 앞부분이 분사구문이었고요. 댄서들은 우아하게 움직였다, 조화를 이루어서. 자, 이 분사구문은 그럼 원래 뭐였냐면 as music. 자,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was accompanied라는 수동태가 있었다고요. 그죠? 뒷부분은 묽게 표시할게요. 그래서 as 생략, music을 생략하려고 하려 보니까 뒤에 댄서랑 달라. 남겨두고. 자, 이제 being accompanied 하고 수동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being이 생략돼서 이 PP만 남은 수동 분사구문이지. 요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 분사구문, 그 수동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요 부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준동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주어를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to 부정사는 앞에다가 for를 쓰거나 of를 쓴다. of 쓸 때는 앞에 이 사람에 대한 칭찬, 판단, 그 비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쓴다. 그리고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주절의 주어와 달랐을 때 주어를 남겨놓고 분사구문 만든 것을 우리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여기까지 잘 이해했죠?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충분히 잘 공부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요 어려운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교재 워크시트 잘 활용해 주세요. 훈련이 정석이어야 실력이 늡니다.